Provence, 주변. 이혼에 있어서 양육권은 중대한 사항이다. 변호사님, 이혼하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한쪽이 키우게 되면 나머지 한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보통 한쪽의 아이를 키우게 되면 다른 한쪽은 양육비를 줘야 하고 다른 한쪽은 면접교섭을 하는데 보통 2주에 한 번 정도예요. 이혼으로 인해 아이와 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만약 상대방이 아이를 키우게 되면 저는 아기를 2주에 한 번밖에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많은 부모들은 아이를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어요. 제가 양육비 일절 안 받을게요. 애만 제가 키우면... 양육비를 포기하는 분도 있고. 변호사님, 재산 분할할 때 다 아내에게 주겠습니다. 아이만은 제가 키우게 해주십시오. 재산을 포기하는 분도 있고. 제가 매주 면접교섭을 하게 해줄 테니까 아이는 제가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면접교섭을 자주 하게 해주겠다는 분도 있고. 제가 가진 거, 전세 보증금 그거 다 준다고 할게요. 제 전 재산입니다. 아이는 꼭 제가 키우게 해주세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준다는 분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나 역시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제 의뢰인께서는 양육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대신 전세보증금을 상대방에게 모두 넘긴다고 하십니다. 결국 아이의 양육권은 의뢰인께서 갖게 되었다. 재산을 모두 넘겼지만 원하시는 대로 아이와 함께 사시게 되어 나 또한 보람이 있었다. 하지만 아이를 서로 미루는 상황도 존재한다. 웬 유모차가 문 앞에 있어? 어머! 유모차 안에 아기가 있는데? 이렇게 밖에 있어도 돼? 저기요! 가게 밖에 아기가 있어요! 예? 이런 제길. 애를 가게 앞에 두고 가버리면 어쩌라는 거야? 당신이 키워. 난 못 키워. 나도 못 키워. 아, 몰라. 나 지금 나가봐야 돼. 누구한테 애를 다 떠넘기려고 그래? 절대 그렇게 못하지. 아, 뭐야! 아, 또 언제 누구 한 거야! 엄마, 엄마. 그렇게 부부는 서로 아기를 미루었다. 서로의 집 앞에 아기를 놓고 가기를 수차례. 보다 못해 설득을 해보았지만 자신은 절대 키울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그래도 아이는 누군가가 키워야 하지 않겠어요? 양육비 등등 조율해서. 아, 난 못 키웁니다. 나도 못 키워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저 지금 정신병원 입원했습니다. 치료받아야 돼서. 지금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 정신병자는 아이를 키우지 않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이었다. 결국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아직도 문득문득 떠올라 내 마음을 착잡하게 하곤 한다.